채무관계로 다투던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안매장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 숨진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입니다. 일반적인 실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발빠른 대처 덕분이었습니다. 김도영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여성을 등에 업고 모텔방을 나섭니다. 28일 낮 1시, 37살 임모 씨가 경기도 일산의 한 모텔에서 53살 문모 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. 택배기사인 임 씨는 문 씨를 업고 모텔을 빠져나왔고 시신을 택배차에 실어 경기도 파주의 한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. 경찰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. 숨진 박 씨 가족은 29일 오전 9시 실종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이튿날 낮 12시 문 씨의 마지막 전화통화 목록에 있던 임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습니다.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. 실종 신고된 지 만 하루가 안 돼 범인을 검거한 셈입니다.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임 씨가 문 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6천여만 원을 빌린 뒤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최근에 피해자가 피의자한테 이제 채무를 좀 일부라도 변제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자존심 상한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경찰은 임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김도영입니다.